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옛날에 어머니께서 이맘때쯤 되면 자주 끓여주셨던 구수하고 맛있는 추억의 보리 된장국 맛있게 끓여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리 깨끗이 씻어갖고 120g 준비했고요, 냉이 50g. 오늘의 포인트, 신분남 된장 3스푼 사용합니다. 이 신분남 된장은 2년 발효시킨 된장인데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수하고 맛있는 된장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건새우 한 줌 반, 국물 멸치 한 줌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렸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이 훨씬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양파,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건다시마 한 장, 다진 마늘, 쌀뜨물 1.6L 준비했는데요, 보리 된장국은 뭐니뭐니 해도 쌀뜨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쌀뜨물 양을 좀 늘려서 끓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리 된장국은 국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냉이 50g 사용합니다. 냉이는 적당한 크기로 썰면 됩니다. 옆으로도 한번 썰어줍니다. 냉이는 끓이기 전에 먼저 된장으로 한번 버물러 줘야 됩니다. 예, 한 스푼 사용합니다. 예, 된장을 넣고 이렇게 빠락빠락 한번 주물러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물이 더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된장으로 버무른 다음에요, 예, 잠시 두겠습니다. 양파 반 개 사용합니다. 대파 20cm 사용합니다. 홍고추 한 개, 청양고추 두 개 사용합니다. 먼저 쌀뜨물 1.6L 사용합니다. 건새우 한 줌 반 하고요, 국물 멸치 한 줌입니다. 건다시마 한 조각 10g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해서 육수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국물이 훨씬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이 새우가 진짜 맛있거든요. 한 15분 정도 끓여주는데요, 다시마는 중간에 건지겠습니다. 끓인 지가 7분이 지났습니다. 다시마는 건져주겠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불순물은 살짝 건져줍니다. 다시마 건지고 이제 7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 끓인 지가 15분이 지났습니다. 멸치하고 새우는 건져주겠습니다. 이야,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네. 새우가 진짜 아깝긴 아깝지만 국물이 쭉 우러나와갖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된장 아까 두 스푼 남은 거, 예,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붓습니다. 이거, 이것이 이제 끓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된장에 묻혀놓은 냉이를 이때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양파 아까 썰어놓은 거요, 양파의 또 시원함이 또 끝내주죠. 이렇게 냉이가 팍 끓어 올라왔을 때요, 일단 이제 보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보리는 숨이 죽으니까, 예, 중간쯤 넣습니다. 그리고 보리 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일반 마트는, 큰 마트에는 있는데 보통 동네 재래시장 가면은 요즘 보리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동시장에서 사왔습니다. 썰어놓은 대파하고요, 청양고추, 홍고추 다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 닫고 2분만 끓이면 완성입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이야, 나 맛있게 끓여져 버렸네 이거. 이야, 추억의 보리 된장국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머니께서 끓여주셨던 그 보리 된장국입니다, 이것이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국물이 끝내주네요. 가정에서 꼭 한번 끓여 드시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